가스 애초기를 쓰고 있는데 이 애초기 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감는 건데 이걸 떼내고 이 부분 있죠. 이 여기 붙어 있는 부분이 여기 원래 구멍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게 야마가 나갔어요. 구멍이 있죠. 이 구멍에다가 넣고 이게 돌리게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망가져가지고 지금 나가서 지금 그라인더로 이걸 잘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인더로 이렇게 잘라냈는데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이거 떼어내기가 너무 힘드네. 지금 완전히 지금 플라스틱을 제거했습니다. 이걸 풀어야 되는데 풀으면은 되겠죠. 드디어 풀렸어요. 이게 안 풀려가지고. 양쪽에 한 날만 쓰다가 두 날, 네 개로 한번. 여기 보면, 여기 베어링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나간 것 같아요. 요 뭉치만 바꿔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요 뭉치만 좀 바꿔볼게요. 요 뭉치만 한번 교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 게 가스고 오른쪽 게 엔진으로 하는 건데 지금 가스에 이게 망가져서 요걸로 이렇게 교체가 될지 모르겠네요. 위에 게 가스고요. 밑에 엔진인데 요건 미쯔비시고 요건 혼다입니다. 그리고 요게 지금 가스에서 뛰어난 여기 고장이 났고요. 고장이 났고 이게 혼다에서 쓰는 건데 이게 맞는지 한번 껴보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긴 하네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됐어요.